Gear. Oh.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카게입니다. 예. Yeah. 벌떼 시뮬레이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어 보이는데 아주 노래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우선 튜토리얼.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니? 오넷이 개발자네요. 벌떼 시뮬레이터에서 나만의 벌떼를 키우고 꽃가루를 모으며 꿀을 만드세요. 꽃가루를 모아야 돼요. 친절한 곰들을 만나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아요. 곰이면 꿀을 먹는 곰 아니에요? 곰이 꿀 엄청 좋아하는데. 나의 벌떼가 커질수록 산속 더 깊이 탐험할 수 있어요. 벌떼로 위험한 벌레와 괴물들을 처치하고 맵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찾으세요. 새로운 벌 종류와 각각의 특징과 성격을 발견하세요. 벌 종류도 있어. 비 스웜 시뮬레이터 클럽에 가입하여 무료 꿀 간식 그리고 코드를 받으세요. 이게 또 뭐지? 클럽 코드 있다. 클럽 빈. 자, 요거 클럽 코드 있어요. 자, 볼까요? 아, 삽을 들고 있어. 좋았어. 아, 이게 내 가방에 200개. 우와, 이래 봐. 오, 엄청 많다. 와, 이거 벌 봐. 에이, 남 벌 좀 있으면 나 좀 주지. 와. 여기 뭐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나? 트레이드 같은 거 없나? 자, 일단 벌집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로 가볼까? 벌집 차지하기. 자, R 메뉴를 열고 R를 벌집으로 들어가세요. 열고 베이직 B. 오케이. 드래그? 그냥 놓으라고? 평범한 벌. 오케이. 뭐라고? 꿀을 생산하려면 꽃밭에 가서 꽃가루를 수집하세요. Where is 꽃밭? 꽃밭이 어디 있을까? 꽃밭? 이 꽃밭인가? 꽃밭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못 먹어? 점수가 올라간다. 아니, 꿀을 내가 캐는 거야? 벌이 하는 게 아니라? 꿀을 내가 캐는 거였어? 아, 이것도 노가다군. 오케이. 뭐 시뮬레이터가 다 노가다죠. 자, 돌아다니면서 벌을 켜봅시다. 200개 다 찬 것 같은데. 자, 꽃가루 컨테이너 가득 찼어요. 벌집으로 돌아가 꿀을 생산하세요. 자, 벌집으로 왔어요. 꿀 만들기. 꿀 생산 정지. 콜린 다 됐고. 아, 이게 꿀을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 꽃을 캐다가 꼴에서 홀린이 꽃가루예요. 꽃가루를 캐다가. 근데 왜 128기야 다 안쓰고. 이러면 안되잖아.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오는거지? 하여튼 여기는 다른 종류의 꽃밭인가봐요. 벌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 벌이가 도와주고 있어. 야! 너 내 벌 잡아오면 어떡해! 벌, 컴온, 컴온, 컴온! 일로와, 벌 이기네! 우리 벌 에너지는 안 보이는데, 제가 에너지가 달아! 오! 나이스! 자, 꿀 만들기. 꿀 만들기. 만들어줄 꿀. 80을 가져갔어. 한참 기다려야겠네. 허니 80, 160 됐어? 나머지 다 해줘.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한번 더. 고마워. 고마워, 벌꿀. 어우, 이 집은 엄청난데? 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알겠어요. 자, 여기 좀 돌아볼까? 저기 곰이다.
여긴 아니다. 오케이, 얘가 1등. 우와, 또 이거 봐. 꿀 만든 거 봐. 허니메이커, 데일리 허니메이커. 이거 상점이에요. 살 수 없음. 꿀 기본 1000개 있어야 돼. 나와. 자, 여기도 있고, 저기는 뭐가 있네. 제가 곰한테 가볼까? 곰 안녕! 곰 안녕! 난 검은 곰이에요! 훌륭한 꿀 생산자가 될 소질이 보이군요. 너 하늘에 알았구나. 나는 꿀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난 꿀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나에게 열심히 훈련을 받는다면 곧 꿀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해바라기 꽃에서 꽃가루 100개를 수집하세요. 해바라기 꽃 어딨어? 자, 퀘스트가 떴네요. 해바라기 꽃밭에서 꽃가루 100개를 수집하세요. 아, 해바라기 꽃집이 어딨지? 어이다. 자, 볼까? 이렇게 100개를 수집하고, 저기 또 미션이 있어. 근데 하나씩 하자, 하나씩. 나는 헷갈려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할래요. 자, 100개를 모아갑시다. 자, 다 됐어. 금방이네. 아템 안 사도 되나? 이거 게임 패스 안 사도 되나? 자, 잘했어요. 여기 보상을 주죠. 또 다른 퀘스트 할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말을 걸어줘요. 알겠어. 어, 이거 똥이야? 너 꿀이야. 어? 똥같이 생겼는데? 자, 저기 이번엔 저쪽 검한테, 노란색 검한테 가서 말을 걸어봐야지. 가는 도중에도 열심히 이걸 캐는 거야. 꽃가루를 모아야지. 자, 가는 길에 또 하고. 안녕하세요, 엄마 곰이에요. 처음 보네요. 난 엄마 곰이에요. 만나서 반갑군요. 내 아이들은 캠핑을 떠난 상태인데 전 여전히 누군가를 보살펴야 한다는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저를 보살펴주세요. 저를 보살펴주세요. 난 이 산의 벌들을 지금껏 내 자식처럼 돌봤어요. 당신에게 벌의 레벨 관리, 벌과의 유대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좋았어요! 벌들은 단순히 꿀을 만들어내는 생물 이상의 존재랍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죠. 감정. 화를 내고 울고 뭐 한다는 얘기죠. 당신과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과의 유대감이 쌓이면 레벨이 상승하죠. 벌은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꽃가루를 채취하고 더 많은 꿀을 생산한답니다. 에너지도 높고 더 빨리 움직이는 데다가 높은 레벨의 몬스터에게서 당신을 지켜주죠. 아, 어떻게 하면 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지내는 걸까? 벌이 좋아하는 들판에서 꽃가루를 채취하는 것으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요. 벌이 좋아하는 꽃밭에서 벌레와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간식을 먹여도 되죠. 간식!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여기 간식을 드릴게요. 벌집으로 가서 알 메뉴에 있는 간식을 원하는 벌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벌집으로 가서 알 메뉴에 있는 간식을 원하는 벌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바로 그 벌과 유대감이 10 오를 거예요. 벌집 자리를 클릭하면 해당 자리에 있는 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벌이 다음 레벨이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유대감을 쌓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 끝내고 돌아오면 보상을 주겠어요. 알겠어요. 벌과 유대감을 쌓아봅시다. 쌓아봅시다. 괜히 집을 이쪽에다 줬는걸? 쟤는 왜 혼자 다니는 벌이지? 이쪽에 또 뭐가 있어? 저기 개미 같은데? 자, 벌 2, 레벨 1 만들기. 벌을 간식 한 개를 먹이세요. 근데 간식이 어딨지? 일단 꿀을 만들고. 간식 튜토리얼. 알 아이템. 간식 튜토리얼. 기본 벌. 바쁜 벌, 멋쟁이 벌. 우와. 벌 종류 엄청 많다. 근데 어떻게 그게 없지? 벌 아이템 그거 하는 게 없지, 바꾸는 게?
배지 시스템 아 음악 음악 끄자 음악을 계속 키고 있었네 괜찮아 됐고 아 우리 프로모션 코드 했었는데 프로모션 코드가 뭐였지? 아, 클럽 빈. 됐나? 뭐가 생겼나? 얘 좋아해, 왜? 클럽 빈 교환했어? 이 버릴 리코멘드 클럽 빈. 다 했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있다? 트릿이다. 트릿을 여기 하나 주고, 이거는. How many trade will you be? Let it up. 하나만 줘, 두개 줘. 오케이. 자, 벌 2에게 컴플릿 됐어요. 잠깐만. 나뭐더 있지 않아? 매직 빈. 이게 뭐야? Plant a random sprout in the field. You are standing in. 해보자. 홍어 심으려면 들판에 있어야 돼요. 이게 들판인가? 이게 들판이야? 뭐야? 여기 뭐 착하게 보면 has planned epic sprout. 이거 심었대, 내가.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얘는 뭐야? 이거 내거 가져가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 내가 모른다고. 응? 이거 뭐야? 뭐가 나오네. 야, 너네 내거 가지러 온 거야? 어머, 이거 뭐나 혼자 심었어야 됐나 봐. 이거 내거다 파간다. 컨테이너 가라고 가르쳤대. 저거 누가 내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들어. 근데 아까 내가 그거 어디서 받은 거지? 아, 레벨이 올라가서 80에서 88이 됐어요. 근데 아직 불안해. 쟤가 내거다 빼내고 있잖아. 다 보이잖아, 저기서. 야, 그거 내 거야. 야, 너 나보다 좁은 거 가지고서, 씨. 너 이름 뭐니? 쟤 나쁘다. 쟤다 캐갔나 봐, 내거 좋은 거. 뭐 어쩔 수 없지. 우린 초보니까요. 초보는 당하는 수밖에 없어. 컨테이너 가루가 닥쳤어요. 이거를 조금 가방이 좀 커진 상태에서 했었어야 됐나 보다. No. 상점. 저 이거 뭐예요? 이건 살수 있어? 정착함. 꿀벌 650개. 더 있잖아. 왜살수 없다는 거지? 아, 꿀 5,050개. 650개 구매해야 돼. 그러면 800개로 보기. 800개로. 자, 사자. 자, 갑시다. 뭐가 많아요? 헬멧도 있고. 분명히 꽃이야. 그게 하나 더 있을 텐데. 가시투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고. 한 가지 종류의 벌을 발견했어요. 우리 그걸 썼잖아요. 프로모션 코드. 근데 왜? 이걸로 뭘 받은 거지, 뭘 받은 건지 모르겠어. 아, 곰벌, 은색깔, 특별한 영웅, 오, 좋은데? 벌을 좀 사고 싶다. 마블백홍 이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꽃가루를 모으면, 들판에 이미 싹을 샀습니다. 꽃가루를 모으면 자라납니다. 다 자라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꿀자루. 아, 이거는 꿀자루를 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지금 게임 패스 없나? 로얄 젤리 이런 거 말고. 야, 왜내걸 가지고서 이 자식들 왜다내 거야, 그거? 얘네 봐. 야! 야, that's mine. 야, 너. 야! 완전 나쁘다, 얘네. 다 오염시키고 있어, 왜? 어, 내거 다, 나 바보짓 하는 거 맞아요? 다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 말이 고수인 것 같아. 그죠? 이게 엄청난데? 엄청나. 우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뭐가? 우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 거지? 일단은 엄청 빨라져야겠네. 아, 내게 다 자랐구나. 심은 게. 그래서 미친 듯이 다 달려든 거구나. 아이, 나쁜 놈들. 다내 아이템 먹으러 온 거였어. 아, 답답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네. 혼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너트 하나 줄까? 트릿 60만 개나 있어. 나이스. 좋았어. 이것도, 파인애플, it's bond with the bees. 이게 또다 간식이구나. 어, 로얄 젤리도 있다. 이게 왠지 좋은 것 같아. 아까 살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이템 하는 데서. 이렇게 가도 되나? 가면 안 되나? 아, 안 되네. 여기 안에 있어야 되네. 근데 잠깐만, 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꿀 많이 생산했어. 자, 상점. 청계로 꿀 구매. 아, 이거는 꿀 사는 거구나. 꿀 청계로 구매. 아, 알 사는 거잖아. 기본 알. 오케이. 5개. 5개만 샀어요. 5개 샀지? 오케이. 가자. 가서 같이 좀 일할 친구들을 찾자, 우리. 무슨 소리죠? 자꾸 음악이 나와요, 불안하게. 자, 일반 알. 오케이, 좋았어, 일반이라도. 일단은 한 명이라도 더 일해야 돼. 나와줘. 일반 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자, 우리. 희디 나왔어. 야, 지켜보면, 이 조용한 벌은 언제나 지켜보면 귀중한 정보를 얻어. 안 돼! 일해야지! 오케이. 레벨업! 레벨업! 더 먹어볼까? 레벨업! 레벨업! 자, 레벨업이 잘 죽었어요. 다 먹이지 뭐. 가지고 잘 먹여야 하는 거야, 항상. 그렇지 않아요?
않고 로얄 젤리 맛을 좀 얹어야겠다. 그만 그만 입 나쁜 것 같아. 얼마나 나아졌는지 볼까요? 자, 일해보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맞는 거니 너네? 응? 저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 뭐가 있는지 몰라도 저쪽에 느낌표 있다. 일단 우리 미션 한 거 받으러 가자. 우리 아까 이거 미션 했잖아요. 엄마곰! 엄마곰! 좋아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작은 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좀 봐요. 어디 볼까? 너희 행복하니? 너희 행복하니? 얘들아! Let's begin to warm up to you. It's even advanced level 2. 레벨 2, 레벨이 오를 때마다 벌의 능력치도 오른대요. 간식이 더 필요하다면 왼쪽에 있는 기계에서 꿀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어요. 계속 벌과 유대감을 쌓아 나간다면 최고의 꿀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벌을 돌보는 법에 대해서 더 알아볼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말을 걸으세요. 난 준비 이미 됐는데. 오케이. 이 게임 이거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뭐지 이거? 즉시 전환기기를 사용해 티켓 한 개를 소비하세요. 해볼까? 소비하면 뭘 하는 거지? 드래그도 아니고. 됐어? 허니 684개 받았어? 자, 여기 아까 그 벌레 있던 데잖아. 자, 무당벌레 잡아줘. 오케이. 밤이 된 것 같은데 분위기가? 게다가 여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아, 나 이 게임 너무 좋다. 이 게임 재밌다. 응? 이 게임 재밌네. 오래 할 만하겠네, 이 게임. 응? 여지껏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무정물 또 나온다. 뭐 꿀럭꿀럭 소리 나. 이거 봐. 못 올라가? 나 아까 봤더니 좀 빨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컨테이너 가득 찼어. 다시 갔다 오자. 예. 밤이 되면 또 뭐가 있나 봐요. 어? 밤이 되면 뭔가 분위기가 다른 뭔가가 있나 봐. 자, 꿀 만들어 얘들아. 나는 너희 간식을 주겠어. Use while standing in the field to cover flowers in blue. Blue grant bonus honey. 아, 이거를 쓰면 벌 채집, 꽃가루 채집하고 있을 때 쓰면은 뭔가 도움이 되나 봐. 자, 나도 먹고. 자, 스트로베리도 먹어라. 왜 이거 안 돼? 이건 뒤한테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해냈고. 오케이. 이건 아니고 지금. 자, 이거 뭐야? Transformer B into random rare epic hole. 하나 써보자. 자, 이거 일반 B였으니까 기본 벌을 변신시켜 한번 해봅시다. 1, 2!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1, 2, 3, go! 폭탄벌! 손재주 좋은 이 벌은 폭탄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꽃가루를 수집해요. 오! 나이스. 자, 8,000개가 나왔으니까 오늘 벌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일꾼이 많을수록 알잖아요. 저기 뭐가 있어.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나뭇잎 이렇게 점프하는 거. 녹색. 여기 뭐가 계속 나와. 자, 해 떴다. 저기 위에 뭐 있네. 로얄 젤 있네. 봤어? 오비까지 같이 있구나, 이거는. 오케이.
열받네. 지금 이 상태로 안 되는 건가? 아니야, 될 수 있어. 자,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예스! 자, 여기서 좀 먹어보고. 저건 또 뭐지? 얘네들이랑 같이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얘네 막. 뭐야, 얘네들이. 왜 그래, 왜? 뭔데? 벌은 종류에 따라 취향도 달라요. 좋아하는 들판도 있고, 싫어하는 들판도 있죠. 좋아하는 벌판들에게서 꾸러기를 채취할 때는 유대감도 확실히 크답니다. 벌에게 나타난 작은 분홍색 번호로 유대감이 쌓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세요. 벌이 좋아하는 들판에서 채취하고 간식을 주면 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벌들은 행복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지요. 다음 퀘스트는 벌 한 마리를 레벨을 3으로 레벨 올리고 벌 두 마리 레벨을 했는데 벌써 다섯 개 간식 파줬어. 나 다 줬는데? 벌이 행복해지거나 슬퍼지면 알 수 있어요. 연못이 슬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기운을 차릴 테니까요. Come back when you raise one bit to all. 다 했다니까? 다 했는데? 좀 이따 다시 올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너네. 이건 뭐지? 아, 이거, 아, 맞아. 그거 다 찼어. 다 찼어! 정신 차려! 가방을 좀 더 늘려야겠다. 가방을 좀 더 늘려야겠어. 자, 니들 간식 줄 게 없어, 지금. 오, 한 번에 끝났어. 나이스. 엄청 좋은데? 이 클럽 이건 뭐지? 우리 가방 살 수 있니? 이거 말고. 꿀 가방. 아, 22,000. 22,000. 사. 가방 많아야 돼. 딴 거는. 아까 이쪽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4,400개. 헬멧. 오. 살 수 없음.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사. 가능한 건 다 사야 돼. 자. 가위 들었어. 벌꿀도 잘 있지? 응? 얘들아, 잘 있지? 예, 많아졌어. 많아졌어, 내 친구들. 자, 꿀 살 수 있어? 아, 할 수 없어. 15,000. 오케이. 15,000. 모아보자. 벌에게 간식 5개를 먹이세요. 아까 먹었는데, 아, 간식 좀 사야겠네. 퀘스트를 부르고서 좀 할걸. 자, 가볼까? 가방 3,500개로 바뀌었어? 좋았어. 방금 난 소리는 뭐지? 자, 한 번에 9개씩 하고 있어. 오케이. 짜라짜짜잔. 스프라우트 has appeared. 어디? 어딨어? 간식 100개. 하나 샀어? 몇 개 샀어? 하나에 100개야? 됐어. 아, 시원하게 해. 스프라우시 어디 있다는 거지? 이거 뭐지? 이거 뭘 뿌렸는데? 오! 예스! 하하, 내가 다 먹었다! 내가 다 먹었다! 너 화났네?
화내지 마라. 저기도 올라가보자. 알 5개 부화했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 얘도 가봐야 되는데. 뭐할거 많다. 오, 얘는 레벨 4야. 오, 얘네 공격했어. 점프해서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오케이. 스프라 여깄네. 나 왠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침 엄청 튀네.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싹을 잘라. 열심히 먹거라. 자, 갔다 오자. 가는 길에 우리 퀘스트 받아가자. 안녕. Bu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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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bee star. Stay. 저기 티켓 있다. Deeply into your eyes, it'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that it won't hear wrong just until the next update. Next update까지 기다리래요. 뭘 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나 봐. 오케이. 이게 또 뭐야? 안돼. 토끼 하지 마. 오케이, 우리 애들 너무 잘한다. 완전 잘 싸운다. 자, 가자. 자, 벌레 간식 5개를 먹이세요. 우리 그래서 간식 5개 샀지요.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 됐죠. 꿀 토큰 500개를 수집했어. 꿀 토큰이 뭐지? 꿀 토큰이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 왜안 했어? 아직? 꿀 생산. 얘들아, 일해. 꽃가루 가방에 가득 찼다고.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구나. 재밌어, 재밌어. 예. 열심히 일하렴. 그렇지. 벌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 15,000이 살수 있는 수였잖아요? 됐어. 이게 먼저 나오면 이게 끊기는구나. 알겠어, 알겠어. 저쪽에 꿀벌을 누가 놓고 왔네? 먹은 거였구나. 나다 했어, 엄마 곰! 엄마 곰, 당신은, 벌들이 당신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했네요. 어찌나 사랑하니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움도 불사하죠.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도와줬어. 점점 산위로 올라갈수록 벌들의 레벨을 올리는 일이 중요함도 커질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벌들의 레벨이 벌레나 몬스터보다 낮다면 공격이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레벨을 관리해야 벌들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벌을 돌보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볼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말을 거세요. 예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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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할 준비가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가 봅시다, 저쪽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 폴린, 저기 폴린랜다. 너 언제 뭐할 거야? 티켓도 다 써야 돼. 다 쓰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참 중요해. 오, 방금 폭탄 터진 거 봤어요? 오, 깜짝아. 뭐 있나? 얘네 뭐하고 있어? 아까처럼 이거 다 되면 난리 나는 건가? 여기 꽃가루, 여기 이만큼의 꽃가루를 다 없애야 되나 보구나. 아, 그러면 애들이 아까 전에 도와준 거네. 도와준 대신 같이 나눠 먹는 거지. 근데 벌꿀을 좀,
벌을 좀 살까? 왜냐면 뭐 이렇게 하기가 약간 느려서 대갈. 대갈이면 이거 거의 1달 1000원인데 한 10개만 사볼까? 그럴까요? 좀 빨리 되게? 그럽시다. 10개면 게임 하나 사는데 10불, 10,000원 좀 더 주는 건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전설급. 아씨. 또 이거 하니까 또 전설급 아이 사고 싶네. 별의 아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다이아몬드 아이. 하나만. 그만. 자. 바쁜 벌. 언제나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재빠른 벌입니다. 어떤 때는 당신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죠. 좋은데? 그리고 쿨한 벌. 우후. 다른 벌보다 너 근데 이거 하고 있니? 벌 만들 다 했지? 다른 벌보다 약간만 잘난 냉소적인 벌. 가끔씩 파란색 꽃에 꽃가루를 채취해 부스트를 줍니다. 오케이. 만나서 반가워. 부끄부끄벌 새로운 유형별 벌 발견. 이 재능 넘치는 벌은 다른 벌들과 어울리기 싫어해요. 혼자서 일하고 싶어 할 뿐이죠. 괜찮은 거야? 그리고 뭐야? 다 썼어? 뭐야? 오, 다 썼나 봐. 세 개 다 알았나? 세 개 다 알았나? 하나 뭐가 특별한 거였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게 구석구석 잘 가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번에 이어서 스프라우시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먹고. 이건 뭐지? 그 밑에 여기 뭐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나 이거 부스터네. 오! 좋았어. 잘 먹고 있어. 오예. 안 그래도 뭐가 어떻게 하는 게 빨라지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잘 됐네 아주. 예스, 레벨업. 뭐 많이 나온다. 부끄부끄? 왜 너 왜? 우리 간식 좀 줄까? 이따 가서? 다쳤어. 오케이. 아 저거 좀 풀어줄까 그랬다. 아이템 있는 거. 엄청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달리기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부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아는 친구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 이게 일반 벌. 기본 벌지. 로얄 젤리로. 일반 벌을. 변신해주세요. 고집쟁이 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완고한 벌. 지시를 내리는 건 이쪽입니다.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도구? 온 김에 사야지. 나은 게 있으면. 또 5만 원. 보내. 알겠어. 뭐야? 이게 뭐야? 뭘 쓴 거야? 내가 뭘 쓴 건지 모르겠는데? 자, 가보자, 친구들. 오케이. 26, 30개. 오호. 자, 여기 19분 있으면 또 나오나보다. 아, 이거 다 빼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그래서 친구께 안 오는 건가? 이건 뭐지? 아, 이게 뭐 먹고 나온 거구나. 다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몰라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떻게 잘 만들었지?
너무 가방이 조그매. 가방을 좀. 게임 패스 없어? 두 개 주고 뭐 이런 거 없나? 응? 티켓 일곱 개 있는데 티켓을 좀 써봐야겠어. 아, 이걸 로얄 젤리 기계를 사용하려면 로얄 젤리 기계 하나 만든 거야.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빨라졌어? 어?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 벌한테 기본 벌을 변신시킬까요? 예, 변신해주세요. 분노벌! 평생 피해를 받아 매우 화가 나 있는 벌, 분노를 원동력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면 뭐, 어우, 다시 느려졌어. 아, 이상한데. 밤이 됐더니 이런 애들이 나왔어. 우와. 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구나. 아, 여기 파면 이게 나오네. 뭐가 나와. 이게 저쪽에 많다. 오, 여기 많아 친구들. 오, 간식도 많이 나왔어. 꽉 찼는데. 어, 여기 빨리 갔다 오고 싶다. 아, 가방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참. 아, 이런 게 있네. 손님 패스 두 배. 이걸 사야 되는데, 헛다도 돈을 썼네. 아. 1회 연구 구매, 1회 연구 구매. 구입합시다. 왜냐면 이거 오래 할 것 같아. 끝이 봐야 되겠어. 자, 구매했어. 자, 신나게 해보자. 22,000 안 됐어, 아직. 아. 한 번 더 갔다 오고. 오, 빨라. 쭉쭉쭉. 자, 니네, 이거 먹어. 자, 오, 고마워. 저거는 나한테만 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걸, 벌꿀들이 저 코인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다들 레벨. 어, 잠깐만, 이게 얘네 얘한테 뭐 먹여보자. 넌 원래 화났느니? 레인지비? 먹으면 좀 나아지니? 아니구나, 원래 이러네요. 응? 나아지는 게 아니었어. 하나를 5를 만들어야 되는데. Increase your bond with B 25. 뭐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 얘한테 줘. Armor B level 5 됐어. level 5 됐으면 쟤한테도 가져가도 되는데 3만 넘었어 가방 바꾸고. 아, 자꾸 이렇게 뽀뽀 소리가 나는데 뭔지 모르겠네. 자, 한 번에 10만 개까지 모을 수 있어요? 나이스, 좋았어. 아, 무슨 소리야? 오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 일로 와. 아니, 여기서 일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일로. 저거 만드는 소리구나.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래서 얘가 일로 왔던 거구나, 얘도. 좋았어. 열심히 해보자. 엄청 컸어, 얘. 이거 봐, 엄청 컸어, 6,000. 아예. 다들 좋아하고 있어. 나왔어, 떴어. 우와. 빨리 먹어.
쿠키, 파인애플, 아이고, 어, 계속 나와, 완전 좋아. 로얄 젤리. 이렇게. 이거 못 먹었어, 이거? 이거 못 먹어. 밟고, 밟고, 밟고.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좋았어, 좋았어. 쟤네는 뭔데 저렇게 싸우고 막 난리가 나지? 아무튼, 아주 이번에 좋았어. 가자. 얼굴 가방이 꽉 찼나 보다. 꽃가루로 꽉 찼나 봐. 늘 무거워 보여. 자, 이 니가 1번이니? 오케이. 자, 로얄 젤리로 바꿔주세요. 기본별을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건 나올려! 다른 벌고 살짝 느리게 움직이면 더 열심히 오래 일입니다. 나이스. 이런 게 좋아, 난. 열심히 오래 일하는 애들이 좋아. 자, 이건 다 됐으니까. 이만 하죠. 금방. 오, 좋았어. 확실히 아이템이 역할을 하네. 자, 여기서 이거 쓰고. 자, 여기서 이거 받고. 그만큼 어떤 간식은 더욱더 특별하답니다. 운이 좋다면 들판에 숨어있는 희귀한 간식들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처치한 벌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요. 다음 수업을 위해 해바라기 씨 하나를 찾아 벌에게 먹이세요. 해바라기 씨 바로 여기 해바라기 꽃밭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꽃가루를 채취하다 보면 가끔씩 나타나죠. 꽤 희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우리 그거 있는데 없었나? 어? 우리 해바라기 씨 많이 먹였잖아. 해바라기 씨 찾아라, 얘들아. 얘들아, 해바라기 씨 찾아라. 나왔어, 해바라기 씨. 뚜둥! 해바라기 씨 나와라. 하나면 된 거야? 열심히 일해, 일해, 돈 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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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심히 일해, 일해, 돈 벌어, 어, 어, 어. 자, 우리 여기서 이걸 써보자. 자, 열심히 먹어주세요. 아이템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어, 이게 이거구나. 이걸 굳이 이 옆에서 쓸 필요는 없겠다. 안 그래도 여기서 뭘 주는데. 자, 좀 뭐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쪽 거 말고. 다 살 수 없어. 이거 왜 못 사지? 응? 왜 못 사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어. 어, 이거 바쁘네, 게임이. 왠지 저 총소리가 나면 벌꿀들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얘들아, 열심히 일해라. 음식 줄게. 그러니까. 이 기본벌, 좋았어. 난 기본벌도 좋아요. 기본벌도 좋아요. 얘들아, 이래라. 검은 건 같아요. 난 각기 반의 꽃가루로 조금씩 다른 꿀이 만들어져. 대부분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지만 난 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긴 다양한 꽃밭이 있거든. 해바라기, 버섯, 클로버, 각기 다른 들판이 있지. 하지만 왠지 민들레 맛꿀을 보고 싶네. 민들레 꽃밭에서 꽃가루를 좀 가져와 줄래요? 250개면 충분할 거예요. 이 산의 곰들은 다 저처럼 다정하답니다. 하지만 벌레들은 그렇지 않죠. 저 멀리 위에는 그보다 더한 생명체들도 살고 있어요. 어쨌든 민들레 꽃밭에서 꽃가루 250개를 모은 다음 돌아와 봐요. 알았어. 아니, 나 이거 먹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민들레 꽃밭이라. 민들레 꽃밭이 뭐지? 여긴 뭘까 또? 아, 25개. 어? 뭐야 이거?
다른 상점이었어. 광제 티켓 500개. 아, 여긴 티켓으로 사는 상점이구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티켓으로 사는 상점. 티켓을 모아야겠네. 괜히 썼네. 이건 또 뭐지? 아, 물방울 버린간? 오, 뭐야. 점수. 오우. 배럴이 있구나, 배럴이. 판다곤 같아요. 해봅시다. 사방에 위험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인해져야 합니다. 벌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워야 하죠.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당벌레를 처치하는 겁니다. 했잖아. 뿅. Ladybugs are weak. Ladybugs는 약해요. 야, 이거 부셨잖아, 레이디버그. 이거는 미션이 쌓이지 않나봐. 새로 쌓이지가 않아. 이전에 죽였던 것도 다시 해야 돼. 자,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놓친 거가 있거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거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달리기. 그리고 이 게임이 돈 안 내고도 로벅스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벌을 좀 사긴 했는데, 아, 그리고 그거 샀구나. 속도 두 배 나는 거 샀는데, 그거 사기 전에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벅스도 없이도 부담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게임을 발견한 것 같아요. 좋네요.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곧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히히히히히. 예. 친구들, 나중에 다시 봐요. 재끼.